여러분, 1년이 또 지나고 바로 또 여름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살한살 시간이 더 빨리 흐를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여름 패션 아울. 저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번에도 10가지가 넘는 예쁜 아이템들을 잘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상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노랭이 천쪼가리를 샀는데요. 바로 킨더베이비의 튜브탑입니다. 제가 이 6.25거리 튜브탑을 샀어요, 여러분. 아니, 요즘에 튜브탑이 유행인지 제 눈에도 그렇게 튜브탑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아직 단독으로 입기에는 살짝 부끄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레이어드 할수 있는 아이템으로 스멀스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가볍고 산뜻한 레몬옐로우 컬러의 튜브탑을 사봤습니다. 이게 너무 딱 핏되게 입으면 상체 라인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막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요즘 유행하는 코스 구름백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엠보싱 퀼팅 느낌의 디자인이어서 자연스럽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끈없는 튜브탑을 입을 때 너무 숨 막히게 짱짱하게 잡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헐렁거려서 흘러내리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킨더베이비 튜브탑이 제 몸에 딱 맞는 느낌으로 안정적이게 잡아줘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레이어드해서 입는다고도 했지만 이걸 단독으로 입고 아래에 뭐 스커트나 팬츠 같은 걸 코디를 해줘도 되게 페스티벌 느낌 나고 신나고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원래 첫 번째 튜브탑은 제가 블랙으로 사고 싶었어요. 약간 요즘 르세라핀 느낌 그 아시죠? 근데 또 이런 디자인은 이런 야들야들한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의 산뜻한 컬러가 어울릴 것 같아서 얘로 골라봤고요. 튜브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힙하거나 약간 강한 느낌이 연상이 되는데 이거는 상큼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고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걸 사놓고서 잘안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얘를 올 여름에 잘 입고 다니 다면 다음 기회에는 블랙 튜브탑으로 또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티셔츠를 보여드릴게요. 이 티셔츠는 카자 티셔츠. 그냥 모델 컷 보고 홀린 듯이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보다도 게스, 수지, 마리떼, 고윤정, 캘빈 클라인, 뭐 제니, 카자 요렇게는 약간 더 뽐뿌가 온달까요? 솔직히 그냥 이거 봤을 때는 일반 화이트 크롭티에 로고 박힌 티셔츠예요. 엄청 무난한 디자인이긴 한데 근데 또 착용했을 때 핏이 예뻐요. 너무 딱 붙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헐렁거려서 부해 보이지도 않는? 제가 이거는 XS몰로 구매를 했는데 요런 티셔츠는 딱 사이즈 맞게 핏되게 입는 거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요 소매가 롤업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스티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위에랑 아래에 두 땀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 덕분에 그냥 일반 화이트 크롭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롭이잖아요. 입으면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이거 뭐 다른 거랑도 무난하게 다 코디를 할수 있겠지만 청바지랑 코디를 하면은 너무 흰 티에 청바지 그 로망같이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비 티셔츠도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이번 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찾아보니까 무신사에서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터프롬문의 나비 반팔 티셔츠입니다. 요거 아이보리인가 화이트 컬러는 제니가 착용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냥 핏은 딱 깔끔한 기본 티? 이거는 슬림 핏으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아까 그 보여드린 캘빈 클라인의 XS몰 핏보다도 조금 더 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이비도 너무 쨍하지 않은 그냥 딱 받쳐주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가지고 얘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레터링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 앞면에는 조금 단순한 디자인으로 작게 포인트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뒷판에 좀 다른 프린팅이 들어가는 게더 좋거든요. 그런 저의 취향과 맞는 디자인이어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무릎 앞면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진짜 자수로 포인팅이 돼 있어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탑은 니트인데요. 여름에 무슨 니트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되게 얇은 니트예요. 상콤한 핑크에 꽂혀서 산 시티브리즈의 스트라이프 패턴 반팔 니트이고요. 이게 진짜 얇은 니트여서 통풍이 아주 잘 돼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보여드리면 두께감이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한 겹으로 보면은 약간 비칠 수 있는? 그래서 이너의 색깔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니트인데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요. 땀이 없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니긴 한데
추위를 되게 많이 타가지고 여름에도 생각보다 그 냉방병에 되게 잘 걸리고 감기에도 진짜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소매나 그런 크롭티를 좀잘안 입는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한데 또 여름 니트 하나 있으면 막 냉방 엄청 많이 되는 그런 곳갈때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한 딸기우유 빛깔의 베이스에 이런 살짝의 코랄 핫핑크 그런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시티브리즈 로고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트이긴 한데 정말 가볍고 시원하게 통풍이 잘 돼서 여름밤에 어디 나갈 때 있으면 잘 주워입고 나갈 것 같아요. 이 같은 디자인으로 화이트랑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무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핑크색 컬러로 골랐거든요. 근데 상큼하니 예쁘게 잘산것 같아요. 이번에 데님 팬츠를 두 개를 또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 트렌디 어페럴 쇼핑몰에서 구매한 필러 데님 쇼츠입니다. 쇼츠에 꽂혀가지고 막 서치를 하다가 이 핏을 보고 쇼핑몰 사진에 핏을 보고 너무 반해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컬러 자체는 그냥 연청 그 자체예요. 그냥 적당히 예쁘게 워싱이 들어가 있으면서 밑단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린 올이 포인트가 되는 쇼츠거든요. 특히 이 A라인 디자인이 허리를 딱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약간 초딩 느낌의 키랑 몸이어가지고 이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허리를 잡아주니까 허리는 쏙 들어가 보이게 하고 또 밑단으로 갈수록 허벅지로 갈수록 A자로 퍼지면서 다리가 되게 예뻐 보이는. 게다가 이 미디도 길어가지고 크롭티랑 입으면 다리가 정말 안드로메다 2m 같이 보이는 그런 만족스러운 비율을 만들어주는 팬츠입니다. 저는 절대 로우웨이스트 유행 안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로우웨이스트 유행일 때한 개도 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키도 작고 바닥에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로우웨이스트를 입어? 하이웨이스트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 뒷판에 궁뎅이보다도 위쪽에 달려있는 이힙 포켓도 아주 자리 위치 선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뒤에서 봐도 뒤태가 진짜 예쁘고 다리가 진짜 길어 보여요. 제가 처음에 착용해봤을 때는 밥을 안 먹은 상태여서 허리가 약간 좀 뜬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X스몰을 살걸 그랬나 했는데 밥 먹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스몰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트렌디 어페럴의 제작 상품이에요. 그래서 퀄리티도 꽤 괜찮은 것 같고 뒷면에는 이렇게 허리 라인에 로고로 레더 패치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까지도 또 상콤하게 여름 팬츠로 괜찮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2만 원대여가지고 진짜 가성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한 제품도 약간 연청 느낌의 여름 팬츠인데요. 그 무난한 그냥 저런 쇼츠 말고 조금 특별한 디자인을 사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티라이다이의 핀턱 쇼츠입니다. 제가 슬랙스나 원피스 이런 것들은 핀턱 디테일이 있는 걸 봤는데 쇼츠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숏팬츠에도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늘 지금까지는 좀 짧은 것들만 입고 다녔는데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약간 편하고 좀통 넓은 숏팬츠도 가지고 싶어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허리에서 골반 쪽으로 가면서 핀턱 디테일이 잡혀 있다 보니까 A자 모양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그냥 허리부터 이 허벅지 쪽까지 통인 널널한 팬츠였으면 제 체형이랑은 그다지 어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이 단추도 아, 깔쌈합니다. 단추 이 블랙에 테두리가 골드인데 이게 아주 깔쌈한 그런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이 제품도 엉덩이 쪽보다 힙포켓이 약간 위에 달려있어가지고 힙업이 되어 보이는 동시에 다리도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널널하고 펑퍼짐한 아방한 바지 통 덕분에 다리가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대비 효과를 주기도 해요. 기장도 쇼츠치고는 긴 편이고 이 바지 통도 널널해서 진짜 자연스럽게 편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게 살짝 크기는 해요. 이 디자인 그대로 X스몰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휘뚤마뚤템으로 또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스컬피그의 아이스쿨링 팬츠입니다. 제가 미술학원 출근할 때 물감 같은 거 많이 튀겨가지고 예쁜 옷을 못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여름에는 또 덥기도 하고 냉장고 바지 같은 걸잘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마침 지그재그를 들어간
봤는데 4만 원대 제품을 10,000원대에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살 수가 없지. 스쿨피그는 제가 레깅스도 잘 신던 브랜드여가지고 그냥 냅다 결제해버렸습니다. 이름대로 아이스 쿨링 팬츠여서 아스킨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게 살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시원하고 건조도 빠른 편이어서 여름철에 땀이 나거나 비에 젖거나 했을 때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휘뚤마뚤템이라고 했지만 핏도 차르르르 루즈핏으로 잘 떨어져가지고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 제 냉장고 바지를 블랙으로 아마 보세에서도 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가격대가 뭐만 원대였을 것 같은데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퀄리티가 괜찮고 허리 밴딩 같은 것도 훨씬 편하네요. 이거 허리 밴딩은 이중으로 박음질도 되어 있어서 쉽게 잘안 풀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지의 특별한 점. 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대요. 아니, 자외선 차단까지 있다니. 이거는 그냥 매일 입고 다니라는 뜻 아닐까요? 요거 아마 제 미술학원 출근 데일리템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 다음으로 또 학원 출근룩으로 쓸 스커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나일론 스커트거든요? 유행하는 것도 사봐야지. 아주 나일론 팬츠, 나일론 스커트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제 알고리즘에 너무너무 많이 떠요. 사실 이런 나일론 팬츠나 나일론 스커트, 요런 힙한 홍대 스타일? 그런 게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토셀즈 나일론 스커트를 진짜 구매하고 싶었는데 또 가격대가 있는 거를 구매했다가 제 취향이 아니고 잘안 입게 되면 아까울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가격대가 낮은 그런 블랙 컬러의 나일론 스커트를 2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정가는 4만 원대인데 4만 원대를 주고 살 정도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이 허리 밴딩에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허리 밴딩 자체가 너무 짱짱한 편이어서 얘는 뭐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포켓은 또 내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허벅지 쪽 포켓은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밑단에 슬립 포인트가 있어서 활동성도 좀 편한 편이긴 하지만 제가 미리 다른 스트링이나 패치나 이런 로고 포인트가 되는 제품들을 봐서 그런지 싹 그다지 아주 만족하지는 못했다. 이것도 장마철에 비올때 입으면 다리 쪽으로 물이 좀덜 튀지 않을까? 그리고 학원에서 물감이 튀기더라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망의 2023년 여름 장마 소식. 장마철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우산이죠. 우산이 1파고, 그리고 또 레인부츠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는 레인부츠를 안 샀어요. 지금까지 그냥 장마다 이렇게 해도 안 사고 그냥 일반 신발 신고 다니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불안하게 하는 거지. 여름에 7, 8월 합쳐가지고 해뜰 날이 4일밖에 없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아마 이번 여름에 레인부츠 없으신 분들도 하나씩은 장만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본 핑크색 레인부츠입니다. 귀엽죠? 그 장난감 같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키트합니다. 이게 정가가 5만 원대인데 할인해서 2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귀엽죠? 솔직히 레인부츠는 헌터, 락피쉬 웨더웨어 이렇게 두 개가 탑인 건 알아요. 그리고 저도 원래 헌터를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려고 하는 제품이 한 달째 입고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색감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들은 가격대가 있는 걸 함부로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질리기도 할것 같고 코디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착용은 안할것 같은데 이런 귀여운 색감의 레인부츠를 꼭 하나쯤은 장만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레인부츠도 요즘에 또 유행이니까 다양한 쇼핑몰에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발이다 보니까 착화감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후기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 페이퍼 플레인 레인부츠가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렴한데. 올해 구매했는데 내년에 사라지는 브�랜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후기가 되게 많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핑크색 컬러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핑크색 말고도 컬러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신고 나가본 적은 없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후기는 이 영상 편집하기 전에 비가 온다면 그때 신고 나가보고 후기를 또 적어놓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귀여워서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페이퍼 플레인 레인부츠에서 저가의 PVC 소재 말고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는 뭐 새로운 TPE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대요. 이거 한 켤레당 290g인데 이게 플라스틱보다는 말랑하고 고무보다는 단단한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판에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판이 되어 있대요. 실제로 안 미끄러운지는 제가 써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설명도 있었어가지고 좀 믿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라면 사이즈가 딱 4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발에 맞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렴하게 잘 귀엽게 잘 산 것 같습니다. 다음 신발은 한 4월쯤에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꾸밀 일이 없어서 첫 착용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애프터의 브리즈 로퍼이고요. 이거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인스타그램에 살짝 올렸었는데 정보 문의가 꽤 많더라고요. 이 앞코가 둥글둥글하면서 이 귀여운 느낌을 가지면서 베이직한 디자인이어서 이곳저곳에 코디하기가 괜찮거든요. 플랫폼 형태여서 키 높이가 되어준다는 게 진짜 저한테 너무 좋은 포인트였고 이 플랫폼이랑 가죽 사이에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최대 단점은 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발 사이즈가 안 맞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230에서 235를 신거든요. 그래서 235로 주문을 했는데 230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기 귀찮아서 그냥 신을까 하다가 225로 교환을 했는데 225도 커요. 이 홈페이지에는 반 사이즈 다운해서 사는 거를 추천한다고 써져 있는데 솔직히 한 사이즈 다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처음에 착용하고 나갔을 때 너무 단단하고 불편한 느낌이어서 아 완전 실패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또 두세 번 신고 나가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또 않아요. 발이 아주 편한 느낌은 아니지만 또 물집이 잡히고 뭐 피가 나고 그런 거는 또 아니어서 아주 많이 걷는 날이 아니라 좀 적당히 걷는데 예쁘게 코디하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착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앱토 측에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225야?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트 목걸이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약간 유행템들을 구매를 많이 했네. 요즘에 이런 하트 목걸이가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블랙 컬러의 나일론 줄에 실버 컬러의 하트 펜던트입니다. 그냥 늘어뜨려서 하나로 착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제가 묶은 것처럼 리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착용을 할 수도 있는데 상세 페이지 모델 분의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여기 약간 주인을 잘못 만난 느낌인데 목이 기신 분들은 진짜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옷도 되게 간단해지고 이런 오프숄더나 뭐 크롭탑이나 그렇게 맨살을 드러내는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허전할 것 같을 때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또 구매했더니 제 알고리즘을 액세서리들이 점령을 했어요. 요즘 무력이 올라서 아주 이것저것 째리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두고 보자고요. 한두 달 뒤에 또 패션하울 들고 올 수도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소개를 다 끝냈고요. 제 패션하울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